저 한국일보 대경 기자인데요. 저 이어서 좀 질문이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 민주개혁 선거대 연합을 구축하겠다 하셨는데 구체적인 구상과 향후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요. 그 특히 이제 비례 연합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던 그 용혜인 의원이 소속했던 그 새 진보 연합과도 합치시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향후 이제 당내 병립형 의견은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건지, 뭐 의총을 추인하고 뭐 전당원 투표를 다시 절차를 받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아주 깊이가 있고 또 양도 많아서 답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비례연합 을 이제 민주당 주도로 창당하겠다라는 말씀은 이제 분명하게 드린 것이고, 그 문제는 이제 비례연합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부분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것이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선거 전반에 대해서는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냐일 것입니다. 사실 정당 간에 거대 정당이든 소수 정당이든 정당 간에 협의를 하면서 이 하나의 선거에서 특정 부분만 합의하고 특정 부분은 제외한 채 이제 갈등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서 비례선거까지 선거에 관한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하거나 또 당내에 뭐 의사결정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비례연합 문제가 이 문제와 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꺼번에 제가 제안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이번 총선의 엄중함을 공감하고 또 윤석열 정권의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퇴행과 역주행 폭주를 모든 진보 개혁 진영이 힘을 합쳐서 막고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을 공감하고 또 그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 전반에 걸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열어나가고자 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함께 합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식이나 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 혼자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제가 아무리 좋은 구상을 가진다고 한들 정치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와 협의해서 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서 합의할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적으로 이번 총선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당과 합칠 거냐 이 문제는 약간 논리적으로는 상정하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사실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준연동형을 선택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자, 비례성을 강화하자, 또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의 다양성을 반영하자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일정한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으면 비례에서는 지역구에 득표한 지지율만큼 획득하지 못한 정당에게 배분하자는 게 이 제도인데 어쩌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감 한쪽까지 다 따먹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집권여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 의석까지도 다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막을 방법은 없고 결국은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좀 임시적 조치, 응급 조치, 정당 방위적인 응급 대응 조치를 하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일종의 임시 비례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 정당들이 연합한 어떤 정당은 영속적인 정치 결사체인데 거기하고 선거를 위한 임시 플랫폼 정당을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겠지. 각자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내 의견 수렴 절차 문제는 아마도 진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이란 본질적으로 동일한 생각을 가진 집단이 아니고 다른 생각, 다양한 생각을 가진 정치적 의견을 가진 집합체입니다. 의견이 다르고 정치적 의사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건 본질적으로 피할 수도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되고 뭐 당연한 일입니다. 즐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마치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합리적인 그리고 의욕적인 논쟁 과정이다 이렇게 봐줘야 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결정에 따른 후폭풍 또는 책임이 너무나 막중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권한을 가진 최종 책임자가 결정하고 책임도 다 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청했습니다. 회의에서 이걸 논의해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뚜렷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제도의 장단점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측되는 결과도 분명히 어느 쪽이 낫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해서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의견이 다르고 또 이해관계도 크게 갈리기 때문에 제가 최고위원회에 위임을 받아서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당내 헌법기관의 집합체인 의원총회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또 이 당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치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100% 당원 투표 뭐 이런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논쟁을 통해서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충분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언제나 마지막으로는 국민과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결정하겠습니다.